안녕하세요. 오늘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서속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비를 기다리던 농부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2017년 문화공간 톡이 들려드리는 감성의 선물 서속의 감성 힐링 신앙송 톡 콘서트 문을 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한국문화예술공연연구원 회원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. 첫 순서로 신앙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세요? 행복한 세상, 즐거운 세상, 눈물 나는 세상. 저는 이런 세상을 바라봅니다. 내가 바라는 세상, 이기철.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.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.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을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달아주는 일입니다. 뿌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. 그러면 그 마을도 시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죠.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. 마을마다 살구 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꽃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꽃처럼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.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다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처다일 가질 것입니다. 그러면 나 혼자 백일모를 베고 누워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.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세상을 늘 응원하겠습니다. 서속의 감성 힐링 신앙송 톡 콘서트 사랑합니다.